테슬라 이슈가 장안의 화제입니다. 테슬라가 중국에 FSD라고 해서 완전 자율주행 기술을 출시한다라는 이슈 때문에 또 15% 넘게 급등했고 이게 장 출발할 때 그리고 오후까지 일정 부분 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월가의 대표 테슬라 강세론자도 이때다 하고서 지금 장밋빛 전망을 내놨거든요. 근데 이게 과연 맞는 건지 좀 진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박종훈 대표님, 그 배경이 어떻게 되는 건지 좀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것 같이 이제 완전 자율주행 FSD가 소프트웨어를 중국에 출시한다는 소식 때문에 이제 15% 급등을 했는데 지금 모건스탠리 애덤 조나스 같은 경우는 머스크가 돌아왔다 말까지 좀 했습니다. 내용이 뭐냐면 이 FSD를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완전 자율주행이 뭐냐면 그 전까지는 그럼 왜 못 들어갔지라고 이제 의문을 삼으실 있을 텐데 그 전에 우리가 알고 있는 자율주행은 지도를 코드를 직접 넣어서 그 지도를 보고 자율주행을 했다면 이 FSD라는 거는 완전 내용이 다릅니다. 오토파일럿이라고 해서 기존의 그 오토파일럿인데 이것도 훨씬 다른 개념의 소프트웨어예요. 뭐냐하면 카메라가 직접 운전을 해가면서 주변의 환경이나 지도를 보고 그 딥러닝을 통해서 자율주행을 구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왜 중국에서 허용이 됐느냐? 기존의 중국은 미국의 자율주행차 기술은 오토파일 같은 기술이 들어오면 결국에는 중국의 여러 상황들, 지도들 모두가 보안 때문에 빠져나간다는 것 때문에 금지를 시켰는데 이 FSD는 카메라가 직접 촬영을 하면서 딥러닝 방식으로 자율주행을 하다 보니까 그 보안 문제를 사실은 해결을 했죠. 그리고 또 하나는 기술을 화웨이의 지도를 이용하겠다는 것 때문에 이제 중국 정부에서 허가가 나면서 그렇게 되면 현재 테슬라가 중국 내에서 시장 점유율이 한 9% 정도 되는데 시장 점유율이 급격하게 올라가지 않을까. 그리고 자율주행이 달리고 저가 자동차가 우리가 아시겠지만 일주일 전에 저가 자동차를 발표하면서 주가 한번 떴지 않습니까? 저가 자동차와 자율주행 합치면 시장 점유율을 좀 높이면서 테슬라가 확실히 시장 점유율이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것 때문에 지금 주가가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또 한편으로 그런 생각도 들어요. 미국과 중국이 지금 1월 여행을 떠났지만 워낙 미중 관계가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이 약속을 깨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런 우려가 있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보면 최근에 중국의 상무부라든지 움직임을 보면 시진핑과의 그 최근 회담을 보면 미중 무역 전쟁이 굉장히 완화되는 분위기가 지금 가고 있는 게 또 하나가 있고 특히 이제 이번을 바이두와 손잡고 선보였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바이두와 협력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미국 정부에서 어느 정도 용인을 해줬다는 이야기고 그리고 이것 때문에 바이두와 했다는 것 때문에 오히려 그 테슬라의 주가는 지금 더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테슬라의 완자율주행은 지금 월정액으로 지금 구독하고 있거든요. 월 99달러를 내야 이제 하고 있는데 중국에서는 아마 이것도 조금 완화될 것 같아서 테슬라의 그 미중 무역 전쟁과는 좀 별도의 문제가 되고 바이두와 기술 제휴를 했다는 것 자체가 미중 갈등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됐다고 지금 시장에서는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생각해보면 바이두 기업도 얻고 싶은 무언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윈윈하지 않을까 이런 또 예측을 해주셨고요. 자, 민경철 전문가님, 앞으로 테슬라는 조금 더 갈까요? 왜냐하면 그 일론 그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요. 그 CEO는 자산이 하루 만에 또 그 25조 원이 늘었다고 하니까 욕심이 좀 날 부분이기도 한 것 같아서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앞으로 굉장한 모멘텀이 열리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뭐 넷플릭스 같이 이제 OTT 뭐 구독을 서비스하는 업체들은 결국에는 이용자 수, 유저의 증가가 곧 주가 상승의 동력이 될 수가 있는데요. 자, 이제 인도에 방문했었던 일론 머스크가 미국으로 행진하지 않고 다시 이제 중국으로 들어가서 고위급 관계자를 만나면서 이 중국 시장, 우리 자율주행을 중국에서 이제 승인이 떨어지는 대로 이제 테슬라의 구독 서비스가 이제 진행이 될 예정인데 그러면 이제 중국의 인구가 사실 14억 인구이기 때문에 수많은 그 시장에 대한 우리 구독료, 즉 테슬라의 영업이익률이 올라갈 수 있는 매출 증가에 대한 모멘텀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자, 우리 전문가님께서도 이야기해 주셨지만은 월정액 구독료가 90
9달러 정도, 원화 기준으로 13만 원에서 14만 원 정도가 되는데요. 이게 한 명에게는 사실 큰 돈이 아니지만은 이게 유저 수가 증가되면은 우리 테슬라가 그동안 전기차 가격 인하로 인해서 영업이익률이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매출액이 저조한 그 터닝 포인트가 중국의 자율주행 시장 진출이 아닐까라고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연중 저점을 갱신한 테슬라가 15%의 장대양봉을 기록하면서 저는 $175 그리고 $185 구간의 저점을 이탈하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 테슬라의 위로 저항 때 우리 당분간 이제 목표가로 $205, 2차 $230 그리고 3차 저항 때는 $265 가격을 좀 제시해드리고 싶고요. 추가 상승은 대략 30% 정도의 추가 상승을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종원 대표님의 의견도 궁금한 게요. 이 이슈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과 결은 좀 다른 이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추가적으로 테슬라가 오를 거라고 보시는지요? 어떻습니까? 추가 이력에서도 네.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네. 이제 수급적인 측면이 있고 전체적인 테슬라 자체의 어떤 영향이 두 개를 좀 분리해보면 네. 사실은 이번 달 초만 하더라도 테슬라가 숏 포지션이 세 번째로 가장 많이 몰렸거든요. 그러니까 좀 약간 아리까리한 상황이었고 그때만 해도 월가에서는 그 테슬라가 선택의 기로에 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약간 불확실성을 예고를 했었는데 지난주에 그런 불확실성을 일단 저가 자동차로 시장을 넓히겠다는 것 플러스 중국의 FSD를 진출을 확정했다는 것 때문에 그에 대한 불식을 일단 끊어진 상태고 전체적인 수급 상황에서 보면 뭐 아시겠지만 미국의 반도체 빅테크가 좀 빠지기 시작했어요. 이러한 수급이 지금 테슬라에게 좀 더 몰려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수급적으로도. 그렇게 되면 지금 어느 정도 테슬라가 많이 빠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35% 오른 상태에서도 지금 100달러 후반대인데 여전히 추가 여력은 좀 있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싱크풀 버블맵에서도 확인해봤듯이 오늘 자율주행 관련해서도 관심 많으세요. 이 테슬라발 영향이 아닐까 싶은데 그러다 보니까 라이콤, 라닉스,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퓨런티어,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모두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민경재 전문가님, 이게 이제 영향권에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진단 좀 부탁드려요. 일단은 굉장히 긍정적인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사실 이제 완전 자율주행이라는 게 내가 운전하지 않았는데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책임 소재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미국에서는 사실 테슬라가 자율주행으로 인해서 인명피해가 발생된 것에 대한 뭐 소송전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껄끄러워서 규제에 조금 봉착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중국 정부랑 테슬라랑 손잡고 신흥국, 즉 이제 개발도상국들의 저가 전기차 모델 플러스 자율주행 시장을 개척해 나갈 수 있다는 기대감이 좀 높아지는 상황인 것 같고 이에 따른 뭐 글로벌 수급의 이동 그리고 모멘텀들이 우리나라 자율주행 관련주들에도 큰 상승 동력으로 작용되는 모습입니다. 근데 이제 하셔야 될 부분은 우리나라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사실은 실적이 굉장히 뭐 견고한 뭐 이제 기업들보다는 테마주 형태로 움직이기 때문에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테슬라 훈풍 받고 자율주행 관련주는 뭐가 좋을지 어떤 게 이제 매수 자리에서 유리할지 관심주 좀 말씀해 주실까요? 네. 제가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 현대 오토 에버 종목이 대형주 중에서 그나마 자율주행 관련주로 실적도 견고하고 앞으로도 조금 중장기 관점에서도 이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나 뭐 이런 수혜를 또 얻게 될 수 있다라는 의견이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연중 고점 라인에 오늘 대량의 거래량을 수반하면서 돌파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 현대 오토 에버 종목 같은 경우는 자, 지금 인터넷 오류 때문에 잠시 이제 차트를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은 네. 대략적으로 자 15만 원 그리고 16만 원의 연중 고점을 돌파했습니다. 지금 벌써 내일이면은 벌써 5월 달이 되는데요. 자 1월 달부터 4월 달 구간에서의 고점 라인을 오늘 이제 장대양봉과 강한 매수세를 수반하면서 오늘 이제 돌파를 했다라는 것은 앞으로 미래 시점에 15만 5천 원 그리고 16만 원짜리를 깨지 않을 경우에는 한 번 더 자율주행 관련주로 부각될 대형주로 시청자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박주근 대표님도 탑픽 종목 하나 좀 얘기해 주세요. 어떤 게 괜찮을까요? 저는 그 자율주행도 시작하게 되면 우리가 AI에서 우리가 이미 경험했듯이 초기 인프라를 만들 수 있는 종목에 좀 관심을 가져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우선 자율주행 그러면 우선 생각나는 게
사물 인터넷 핵심 기술, 그러니까 무선 통신 기술하고 이 무선 통신이 왔다 갔다 했을 때 보안 문제가 아마 가장 그 뭐 일차적으로 대두되는 문제인데 이러한 기술을 좀 차별화되게 가져가고 있는 기업들을 우선 종목으로 좀 보는 게 자율주행차를 접근하는 1차적인 접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뭐 국내에 뭐 라닉스가 지금 계속 내리고 있고 라이콘 같은 것도 그렇고 우선 무선 통신과 보안 쪽 기술들을 국내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서 약간 차별화된 그리고 이미 납품하고 있다면 더 좀 좋은 종목일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테슬라 이슈와 자율주행 관련주 탑픽까지 제시해 주셨고요. 이제 두 번째 마켓 이슈 주제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화장품주에 대한 기대가 살아있습니다. 실적 시즌에 대한 출발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래서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도 뭐 오늘만 하더라도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를 상향한 흐름들이 두드러졌습니다. 이야기를 안 해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박주근 대표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뭐 반가운 소식이죠. 아모레퍼시픽이 일단 1분기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매출이 9,115억이고 영업이익이 727억인데 매출은 뭐 전년 대비해서 한 0.2% 내렸다 하더라도 영업이익이 한 13% 정도 올랐습니다. 문제는 이 내용인데요. 내용에서 주목해 볼 게 뭐냐면 이제 해외 매출입니다. 그러니까 그 해외 법인의 영업이익이 기대치를 일단 상회했다는 게 가장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래서 근데 그 해외 매출 중에서도 어디가 떴냐 하면은 우리가 기존에는 아모레퍼시픽 그러면 중국 생각했지만 그게 아니고 이 아모레퍼시픽이 한동안 잠잠했던 이 시기에 미국하고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동남아 쪽의 매출을 높였다는 게 저는 체질적 변화에 굉장히 긍정적인 시그널로 다가옵니다. 특히 이제 미국의 라네즌 신제품 출시에서 도매 매출 일단 증가를 했거든요. 그리고 인도네시아하고 말레이시아 등에서 한국 화장품 인기가 아모레퍼시픽의 매출로 연결되면서 중국도 여기에 등달아 조금 오른다면 아모레퍼시픽의 영업이익 성장률은 좀 높아질 것 같아서 일단 전체적으로 좋아졌지만 해외 매출 중에서도 탈중국에 어느 정도 좋은 시그널이 왔다는 게 저는 무엇보다 좋아 보입니다. 네, 증권사 목표 주가가 아모레퍼시픽이 현재 16만 8천 원 선인데 22만 원 선까지 상단을 좀 높였거든요. 이게 가능성 있는 밴드 상단인지 민경철 전문가님의 그 분석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가능할까요? 중장기적으로는 저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사실 작년에 화장품 관련주들 대형주들 특히나 주가가 움직이지 않고 과대낙폭 구간까지 좀 낙폭을 확대했었던 과거로 있습니다. 자, 아모레퍼시픽 작년에 영업이익이 1년 동안 1,100억이 되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앞으로 2026년까지 올해가 24년이니까 2년 남았거든요. 근데 2년 뒤 영업이익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아모레퍼시픽의 전망치가 6,900억 정도, 700억 정도로 작년에 영업이익이 1년 동안 1,100억이었는데 2년 뒤에는 영업이익이 6배로 폭증하게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우리 중국 쪽의 아모레퍼시픽 매출액이 줄어들었다라는 이슈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연중 최저가, 신저가 이런 식으로 이제 과대낙폭의 흐름을 보였다라고 한다면은 이제부터는 실적이 개선되기 시작하고 우리 2년 뒤에는 영업이익이 작년 대비 6배 이상의 좀 증가가 될 것이다라는 그런 관측들이 나오고 전망들이 나오면서 주가가 선제적으로 네, 연중 고가를 돌파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좀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주가는 선반영이다라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우리 2차 전지 관련주들도 실적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거다라는 모멘텀으로 기대감으로 작년 7월 달 고점을 찍었으나 무너졌던 것처럼 화장품 관련주도 이런 기대감의 전망들의 시세가 나오면은 우리 아모레퍼시픽 종목 같은 경우는 위로 이제 주요 매물대들을 잘 순차적으로 돌파하는지 19만 원과 21만 원 돌파 여부를 점검하면서 네, 돌파하지 못했을 때 고가 매도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개인적으로는 좀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아모레퍼시픽이 기관이 4월에 하루 빼고 매일 샀습니다. 그리고 6거래 연속 상승하고 있는데 자, 투자 전략 마지막으로 민경철 전문가님 정리를 좀 해주시죠. 아모레퍼시픽이요? 네, 일단 네.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일단 연중 고가를 돌파했기 때문에 매수세가 강하고 상승 추세의 구간으로 접어들었다라고 좀 평가를 하고 싶은데요. 자, 이제 이야기를 드렸다시피 우리
2차 전지 관련주들도 장밋빛 전망이 나올 때 주의를 해야 되는 것처럼 네. 우리가 앞으로 아모레퍼시픽 종목의 2년 뒤 영업이익이 작년보다 6배 정도에 증가한다라는 부분들은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나 과거의 매물대들을 고려해 봤을 때 19만 원 저항대 그리고 21만 원 저항대 22만 원 저항대를 돌파하지 못한다면 과거의 매물대를 돌파하지 못하고 저항받는 지점에서는 고가 분할 매도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고 다시 한번 좀 과대납폭 구간까지 추세 하단까지 조정 시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화장품 대장주에 대해서 투자 전략 정리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박주근 리더스 인덱스 대표와 민경철 이데일리 온 전문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